엄마 오늘은 뭐 해서 먹어? 아, 좋은 것만 먹고 살아요. 엄마 오늘은 반찬이 뭐야? 반찬보다 밥이 중요한데, 밥할때 나는 돌미나리를 뜯어서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위에다 넣고, 또, 까만 보리쌀 있어요. 까만 보리도 넣고, 강낭콩도 넣고, 그렇게 해서 밥을 해서, 영양밥을 해 먹고, 반찬은 여기. 맛있는 새우를 볶는데, 새우 먼저 볶지를 않고, 마늘, 후라이팬에다 물을 약간 넣고, 소금을 조금 넣고, 달달 이렇게 지어서 볶아가지고, 그 다음에는 새우 넣고, 들기름을 한 숟갈 넣고, 이렇게 달달 볶은 다음에, 깨를 솔솔 뿌려서, 마늘도 이렇게 좀 넣고, 마늘도 넣고, 그렇게 해가지고,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. 아주 맛이 좋아. 맛있겠네. 고소하고 짭짤하고 새우도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으니까는 맛이 좋아. 자, 좋은 콩밥을 먹고. 밥 먹고는 찌개가 첫째니까는 이렇게 두부, 된장, 시골 된장 넣고 마늘쪽 넣고 새우 넣고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서 아주 맛이가 있어요. 그래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구나. 감칠맛 냄새까지 나네. 맛있겠다. 그치, 맛있지. 짭짤한 게 아주 좋아. 영양 많고. 그래서 이런 거를 난 가끔 해 먹어. 옛날 된장이 맛있고 구수한 게 좋아. 그래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야. 감칠맛 나고 맛있지. 옛날 된장이다 하면. 맛있다. 맛있게 생겼네. 침 넘어가네. 나도 밥 먹어야 되겠다. 마늘종도 아삭아삭하네. 끓는 데다 넣더니. 이거는 뭐야? 오이지 무침이야? 오이지. 오이지가 아주 맛있어. 아삭아삭한 게 아주. 고춧가루도 넣고, 마늘도 넣고, 양념을 해가지고, 조물락조물락 해서 무쳐서 먹으면 맛이가 좋아. 여름 반찬으로 아주 좋지. 아삭아삭한 게. 아삭아삭한 게 나는 그런 게 좋아. 늙었어도 아삭아삭한 게 물렁물렁한 건 맛이 없고 이렇게 아삭아삭한 거또 하나 먹어야지. 아삭아삭한 게또 아삭아삭하잖아. 내가 엄마를 닮았구나. 나도 여름 반찬으로는 오이지 무침이 아주 좋더라고. 맛있다. 매콤하니 맛있네. 오이지 그냥 파만 송송 썰어서 이제 얼음 넣고 물 넣고 그렇게 해 먹어도 맛있지. 시원하고. 그렇게도 맛있고, 그냥 쭉쭉 쪼개도 먹어도 이런 거는 맛있어. 이렇게 아삭아삭한 거. 여름 반찬으로는 딱이야. 계란도 있네. 여기 또 김치도 있어. 난 여러 가지를 먹어. 한 가지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늙었어도 반찬을 몇 가지를 해놓고 먹어야 돼. 배추 겉절이. 이렇게 해가지고. 너무 맛있어. 시키지 않아서. 난 겉절이를 좋아해가지고. 아삭아삭한 게. 전 냄새도 나고. 맛이 좋아. 너무 맛있다. 그냥 국수로 먹은 걸 이렇게 얹어서 먹어도 맛있겠다. 그럼 나중에 국수해서 먹을까? 알겠어요. 맛있게 드세요. 고마워요. 콩장도 하나 먹고. 콩장은 또 고소한 거니까. 몸에 좋은 것이야. 두루두루 골고루 잘 드시어요. 잘 먹고 살아요.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어. 반숙된 계란. 몸에 좋은 거. 이것도 또 먹어야지. 좋아. 반숙된 건 목도 안 메고 잘 넘어가고 맛있어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고마워.